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손가락 발달을 위해서 신체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요. 저 또한 그렇게 손가락이 강화되기 위해서 지난 1년 정도를 굉장히 꾸준히 노력한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뇌 테스트를 아주 간단하게 하는 그 뇌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. 저는 사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평소에 왼손이 훨씬 더 약한 상황이었어요. 근데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양손이 개발이 돼야 되니까 왼손을 더 강하게 연마할 수밖에 없고 또 오른손 왼손을 분리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래서 특히나 이 왼손이 너무 약하고 하니까 너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1년간 굉장히 매진했던 그러한 또 이유도 있었는데요. 제가 오른손 잡이다 보니까 어떤 성격적인 면을 봐도 감성을 보다도 굉장히 분석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왼손을 잘 이제 연마하면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왼손이 강화가 되더라고요. 갑자기 강화된 건 아니고 점차 이제 왼손 사용 빈도를 굉장히 많이 늘렸죠. 생활 속에서도 뭐 숟가락, 젓가락도 왼손으로 잡고 양치도 왼손으로 하고 처음에 왼손이 정말 잘안 되다가 또 피아노에 앉으면 한홍도 왼손으로 따로 정말 많이 연습하고 최근에는 곡들도 왼손으로 따로 연습하고 이렇게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, 뇌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그 전에 사실 테스트를 안 해서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,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왼손이 점점 좋아졌다, 독립되어지고, 어떤 물건을 집을 때도 굉장히 오른손처럼 뭔가 근육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끼긴 했는데, 최근에 더 이제 좋아져서 이렇게 보고, 그리고 저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 봤을 때도 이 감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뭐 어떤 꽃을 봐도, 계절을 봐도 굉장히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들, 그리고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, 특히나 이 오른손을 담당하는 것은 왼쪽이 담당하고, 왼손을 담당하는 것은 오른쪽 뇌가 이게 담당을 하는데, 그 왼손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사용이 더 좋아지고, 그렇게 하다 보서 그런지 몰라도 감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데, 피아노 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, 양쪽 뇌가 발달이, 양쪽 뇌 사용이 굉장히 고르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테스트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. 실제로 저도 한쪽 손을 많이 사용한 케이스였고, 근데 왼손을 더 많이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글씨도 이제 왼손으로 조금 잘쓸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,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겠죠? 그렇게 했더니 이뇌 발달도 아주 고르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손만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가락이 분리되게 하면서 점점 더 분리되게 훈련하면서 이 뇌가 자극이 되면서 뇌가 한쪽 뇌도 더 고르게 발달할 수 있으면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이 훨씬 더 조화를 이루게 된 상황이 됐죠.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이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많이 기쁘고 흥미로운 결과인데요.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보면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피아노를 치면 뇌가 발달이 되게 좋다는 어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. 아이들의 발달로도. 그런데 또 이러한 발달에 특히 뇌를 많이 자극적 주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많이,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해야지 사실 뇌가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. 피아노를 아주 저도 오랜 시간 쳤지만
이러한 뇌의 발달의 느낌, 왼손의 발달의 정도를 못 느끼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확실하고 손가락의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고 손가락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들어올려서 떨어뜨리는 그런 손가락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가락 움직임을 더욱더 많이 자극하게 됐고 느끼게 되면서 이 발달이 훨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그리고 신체 움직임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는데 무조건 뭐 왼손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왼손의 움직임이 100%갈수 있도록 릴렉스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, 이 충분히 왼손이 발달이 되고 근육도 그에 따라 사용이 되고 그리고 뇌도 자극돼서 발달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것을 과학적인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 중에 의사분 또 의학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아 참,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양손 중에서 오른손 약하거나 왼손 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 손의 개발을 위해서 정말 조금 오랜 시간에 지구력이 필요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안 움직여서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. 움직이면서 뇌를 계속 자극시키면서 이 발달에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안 움직이면 안 되고, 이 피아노 터치 원리에 따라서 높이 들어서 떨어뜨리는, 높이 들어서 떨어뜨리는 원리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순간부터 계속 손가락 끝에 힘이 모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함께 노력해 봅시다. 화이팅!